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으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 지휘를 받은 뒤 오늘까지 일주일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